한 시간도 안 남았죠. 이제 12시면 저희 각종 음악 사이트에 저희의 엑소의 두 번째 정규 앨범 엑소더스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정말 저희 엑소의 한층 더 발전된, 진화된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맞아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이름만 말해도 모든 분들이 아실 작곡가 분들이 함께 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또 저의 절친 샤이니 조경 선배님도 함께 나왔습니다. 네. 거기에 정말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아요. 네, 우선 이 곡의 제목은 트랜스포머라는 곡이고요. 이제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저스틴 비버나 트와이스 모먼트 듀오의 프로듀서인 스테레오타입스와 그리고 저희 빅데미니어 선동을 만든 켄지 작곡가님의 곡이 대감적이죠. 네, 곡이 굉장히 강렬해요. 딱 들으면 아시겠지만 비트가 굉장히 강렬한 힙합 곡이고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제가 그리고 또 제목이 트랜스포머잖아요. 네. 정말 트랜스포머가 변하는 변신 로봇인데 그게 그 여자를 사랑하는 여자가 항상 항시로 변한다 이런 거에 비유해서 작사를 한 곡이라 저희가 또 재밌게 녹음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트랜스포머를 좋아해서 네 좋습니다. 아,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네, 버블비를 좋아합니다. 이 곡을 처음에 가이드를 받았을 때 이제 켄지 작곡가님께서 가이드를 불러주셨는데 키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 가이드를 들으면서 이거를 멤버들이 잘 소화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우리 백현이와 찬이 정말 가뿐하게 잘 불러줘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요? 네. 사실 너무 가뿐하지만은 않았어요. 이게 왜냐면 굉장히 여자 키기 때문에 저희가 찬 씨와 저 그리고 또 디오 씨가 같이 했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던 곡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좋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불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들으신 이 곡은 플레이보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사실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했었던 단독 콘서트에서도 공개를 했던 곡이고요. 이 곡이 저희 샤이니 선배님, 종현 선배님의 직접 작사, 작곡해주신 곡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곡이고요. 가사 내용을 보면 플레이보이인 척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되게 여린 남자의 감성을 표현한 노래라서 그런지 가사도 정말 개성있고 그리고 또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 노래 제목은 시선들 시선 하나라는 곡인데요. 일단 그 제목과 가사가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된 곡이고요. 월간과 저희 노래 중독을 작곡하신 언더독스 프로듀싱 팀이 작곡한 노래고요. 일단 서로 마주보는 연인도 있고 그리고 그 연인을 바라보는 주인공의 밝고 디른 시선을 가사로 담아낸 곡입니다. 일단 그런 내용을 담은 만큼 굉장히 노래가 시적이고 잔잔한 노래이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곡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어 데모를 들었을 때 노래가 굉장히 좋아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곡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이 곡은 정말 그냥 발라드고요. 디오 씨와 또 수호 씨 그리고 백현 씨가 함께 불러서 더욱더 좋은 곡이 느껴집니다. 네, 일단 너무 감미로운 멜로디가 인상 깊은 곡이고요. 가사의 내용을 보면은 정말 여성 팬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 셋이 이제 맞춰본 화음 같은 것들이 좀 돋보이는 곡이라 많은 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도 이 노래 가이드가 나왔을 때부터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저도 영어 버전부터 따라 불러. 정말요? 네, 이 노래의 제목은 저희 앨범 장바트 엑소더스라는 곡인데요. 네, 원래 엑소더스라는 뜻은 탈출이라는 뜻인데 노래 제목처럼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여자에서 벗어나려고 도망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은 곡인데요. 네, 정말 펑키하고 리듬토랑 느낌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노래를
생각이 좀 실리셨나요? 시우리 씨? 여기 가사에 보면 네. Dangerous, dangerous, she's so dangerous.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치명적인 것 같아요. 네.